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댓글, 뭐 인스타그램 DM, 많은 몽골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 뮤직비디오 꼭 좀 보고 리액션 비디오 꼭 좀 올려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언급했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럭키베이인데, 이 럭키베이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9월 24일에 올라온 럭키베이의 The Broken Souls라는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구글에 제가 좀 디깅을 좀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봤는데, 가사의 내용이 조금 심오한 느낌이 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약간 위로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고, 뭔가 당신이 뭐 어떤 뭐 인생이 잘못되거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멈추지 마, 뭐 나는 상처받은 영혼들과 함께하고 싶다, 약간 이런 가사들이 있는 거를 보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래퍼가 어떤 의도로 가사를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아픈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뭔가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래서 가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는 굉장히 뭔가 치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달래주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의 가사인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 뮤직비디오 연출과 이 럭키베이라는 래퍼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랩 몬스터 같았어요.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이런 느낌이 뭐 혹여 에미넴이나 뭐 켄드릭 라마 같은 래퍼들, 특히 랩 스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래퍼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는 있다 이거죠. 좀 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베이의 The Broken Souls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좀 음침한 느낌도 들었어요.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뭔가 유령? 귀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기도 했거든요. 원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하면, 불교에서도 왜 상처받은 그런 어떤 원혼들을 달래는 뭐 천도제 같은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가사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원래 이런 랩을 하는 래퍼가 저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와, 야,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느낌이나 이런 게 켄드릭 라마와 좀 닮아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왜 켄드릭 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뭐 랩의 어떤 기승전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그 랩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켄드릭 라마의 느낌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거는 몽골 힙합에서 이 정도로 뭔가 랩으로 어떻게 보면은 랩 스킬, 그러니까 뭐 플로우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이고 강한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이런 느낌의 곡은 처음 들어보거든.
비트도 되게 실험적인데 어, 랩 스킬은 진짜 사람 깜짝 놀라게 하네 이분. 야. 와 이건 진짜 하드코어라는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랩인 것 같아. 하드코어예요. 그냥 bring the hardcore예요. 이건 진짜. 야. 트렌디한 힙합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올드스쿨 바이브를 좋아하고 뭔가 랩 스킬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힙합 정키들한테는 아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냥 괴물 같아. 괴물 같아요, 이분 진짜. 눈빛에서 레이저 나갈 것 같아, 이분. 그런 거 있잖아요. Notorious B.I.G. 이제 Biggie라고 하죠. Biggie의 그 데뷔 앨범 Ready to Die에 있는 전설의 곡인 Gimme the Loop 같은 경우 보면 막 Biggie가 같은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로 1인 2역의 랩을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고받듯이 하잖아요. 지금 이분도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와 진짜 놀래.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 가사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랩 스킬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맛깔나게 살릴 수가 없거든. 와. 1인 3역 같은데 1인 3역? 미쳤는데? 와. 이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 뮤직비디오 꼭 좀 보라고 한 거였네. 이야. 마치 이 뮤직비디오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막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어 가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정확히 이 래퍼가 무슨 어떤 의도로 이제 가사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하드코어하다는 거는 알 것 같아. 비트 전개 방식도 일반적이지가 않아. 굉장히 특이해요. 아, 마무리도 예술이다 진짜. 약간 음침한 느낌도 좀 있어요. 연출에서 느껴지는. 아.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와. 그냥 랩 하나로 끝내버렸어. 모든 걸.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이분의 곡은 막 되게 가족애가 넘치고 뭔가 사랑 가득한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정반대야. 여러 개의 자아가 막 랩을 하는 그런 연기 같은 것도 보여주고 진짜 간만에 랩 스킬 하나만으로 듣는 사람을 그냥 압도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그런 쾌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레전더리한 에미넴과 켄드릭 라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이콜까지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향하는 노선 자체가 굉장히 올드스쿨 바이브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이스코스트 뉴욕 같은 옛날 동부 힙합의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 하드코어한 랩들을 뱉는 성격인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몽골 힙합 이런 바이브로 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드코어한 몽골 랩을 듣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가사도 굉장히 심오하죠. 어떤 의도로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바이브인지는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음침함도 있긴 한데 약간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하는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일종의 불교에서 천도의식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와 그냥 이거는 미쳤다라고 밖에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사를 제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랩스키만 들었을 때도 힙합에도 이런 바이브의 힙합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기도 해서 이 뮤직비디오가 갖고 있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 저는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